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공학과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공기업을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기기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전기기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를 휴학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 회차에 합격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9년도 1회차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극악의 난이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되었던 주관식 문항은 모두 외우려고 노력했고 규격 또한 교수님이 외우라고 한 규격은 물론 기출되었던 생소한 규격까지 모두 외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기출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려고 했고 거기서 문제가 변형이 되더라도 풀 수 있게끔 원리를 완벽하게 숙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 시험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답노트와 주관식 제본노트를 추천드립니다. 오답노트는 너무 자세히 쓰게 되면 지쳐서 그만두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알아볼 수 있는 설명 또는 그림을 적고 그 밑에 주의 포인트를 써서 저만의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오답노트입니다. 이 9번 문제는 2013년도 2회차 9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간략한 공식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주관식 문항들을 모두 재본하여 실기시험 18일쯤을 남겨두고 본격적으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출되었던 주관식 문항들을 모두 재본하였고 페이지 수는 47페이지였습니다. 최한호 교수님은 전기기기 과목에서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의 원리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대학교 수업 중 끝끝내 이해가 되지 않던 원리들이었는데 단 몇 분 만에 이해를 시켜주셔서 아직도 여운이 남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과목은 대학교에서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과목이었는데 이 또한 교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오히려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일이 동작 과정을 쓰라는 문제에는 큰 동작을 쓰고 그 옆에 세부 동작을 쓰는 방법이 유용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전기기사 인강을 선택하는 도중에 교수님의 발전기 원리 인강을 듣고 바로 배우라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답답했던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을 그때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험 기간 중 정말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저는 독서실에 가지 않고 자유시간을 서너 시간쯤 가지면 공부를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녁에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은 약 5주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는데 일주일만 더 있었더라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짧은 준비기간 때문에 급박한 마음이 채찍이 되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짧은 준비기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짧고 굵게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